후보자께서 유엔에 오래 계신 경험들이 앞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장점이 되겠지만 유엔의 특성상 후보자에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. 아까도 이태규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최장수 장관도 굴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. 기억하세요?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그 무렵에 백화점이 있었다. 그래서 야당 당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사직에 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. 결국 후보자보다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오랫동안 외교부에 계셨던 윤병세 장관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그 시점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나는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저의 전임자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외교부가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전임자 여러분들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지만은 제가 내부에서 들리는 그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,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국회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외교부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과거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지시고 저를 후보자로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.